뭐 하느라고. 잘 돼? 아, 보인다, 보인다. 그 보는 거 현미경이 드디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드디어 발견했어! 내가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뭐야? 토르의 뭐 그런 망치도 만들 수 있어, 이제. 뭐야? 뭐 토르 망치야? 어, 안 된 말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해체용품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견학을 요청드렸던 브랜드 중 하나에 오늘 놀러 왔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혼자 계속 신제품만 내놓고 있고 좀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더클래스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더클래스에 뭐 이곳저곳을 한번 견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견학. 갈까요? 가볼까요? 아, 이쪽으로 먼저 왔습니다. 이쪽이에요? 네, 여기 박사님들이 계세요. 나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근데 연구실까지 같이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지금 고체 왁스 생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체 왁스요? 예. 이렇게 만드는구나. 소맥 아닌가요? 아, 그렇다. 소맥 색이다. 그치. 카나우바입니다. 카나우바입니까, 이게? 카나우바를 완전히 녹였을 때 난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내비두면 굳는 건가요? 여러 가지 원료를 용지에다가 같이 혼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체 상태인 카나우바나 뭐 파라핀 등등 몬탄 왁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왁스들을 제가 원하는 배합 비율을 맞춰가지고 한 용지에 녹여가지고 같이 붙이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는 거의 더클래스의 신제품이나 뭐 아이템들을 본인이 직접 개발할 그쵸? 예, 맞습니다. 와, 저희 부서로 오실 생각은 갑자기 없나요? 솔직히 뭐 일단 뭐 고체 왁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영모님이 만드셨던 아이템 중에 이건 대박이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품 중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예.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블렛입니다. 진짜 귀하신 분이셨네요. 블렛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때는 네. 이제 저도 잘은 모르고 네네. 대표님이랑 같이 지름할 때였는데 블렛부터 시작을 해서 예. 블렛 타이거까지 타이거까지요? 타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이런 건 없었다. 그거 만들 때. 오직 나의 힘이었다. 랩인 모시고, 직접 하셨다. 어. 네, 그렇게 봐야 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그 인덕션 그런 것처럼 열을 가하는 건가 봐. 예, 핫플릿. 그러면 이제 야근하실 때 이렇게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어 보시는 거 보세요. 뭘 라면을 끓여 먹어. 냄비 하나 누르면 딱이고. 근데 진짜 여기서 먹으면 맛있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이템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진짜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보고 가는 거 아니었어? 과정이 얼마나 남았나요? 굳는 데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 꽤 걸리네요? 예. 고체 왁스 출신 혹시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제가 유리발사 코팅제 말씀드렸는데 유리발사 코팅제 유리발사 코팅제가 먼저입니다. 네네. 고치왁스보다 먼저. 네. 고치왁스. 그 다음은 딱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진짜 마지막 패클이요? 혹시 또 그 다음 여기서 연구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오늘은 지금 테스트를 못하는데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일반 원료가 아니라 거의 처음부터 가공을 해서 더클래스는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소에 있고 그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서 유리발스 코팅제 테스트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이건 못 참지. 이건 우리가 최초예요, 이거는. 더클래스에서 진짜 심혈의 기운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번 물을 바로 한번 써볼게요. 유리발스 코팅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대표님이 엄청 자랑을 해놨습니다. 진짜 지워볼 수 있으면 지워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탈지가 아닌데 또 이거 일단 또 물을 뿌려보고 유리를 없애? 그러진 말고 하지마? 성능만 그래, 그러자. 성능만 그래.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풀어볼게요. 미쳤는데? 오오오! 한 번만 이게 미쳤는데요? 이거 뭔데 이거? 선생님 생각만 다시 해보고. 우와! 와, 미쳤다 근데 진짜 이거. 우와! 와, 야, 이게 경화가 얼마나 된 거예요? 12시간 됐네. 12시간? 하루가 안 됐네? 우와! 야, 저희가 세알람 쇼핑몰을 하잖아요. 국내에서 유리발스 코팅제가 이만큼까지 고퀄리티로 나온 게 몇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대단하다 하는데. 이거 작업
타고 나서 경화 시간이 얼마나 12시간 됐다고 얘기했어요. 완전 지켜야 되는 시간. 아, 완전 경화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최소 2시간에서 저는 48시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 24시간 하루 정도? 그냥 내 그냥 유리발 싸고 그날 그냥 집에 넣어놓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비만 안 맞. 비 오는 날 유리발 수만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아, 근데 진짜 테스트해보자. 잠깐만, 이거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 아예 알칼리성 프로도 산대. 야, 이거 알칼리 13, 14? 진짜 거의 그냥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이거 보세요. 색깔을 한입 하실? 아니요, 아니요. 얘를 유리 발수 코팅에다 뿌린 다음에 미트질을 해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너무 원해가 아니야? 근데 이거 뿌려도 되나? 그냥 잠이 없으면 뿌려봐봐. 한사 뭐 우리 네. 뭐? 진짜 녹화작품인 건데. 야, 미트질을 해볼까? 사장 없이 문질러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미트나 패드도 아니고 타월, 납작한 타월 갖다 문지는 거 좀 처음이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광활 타일로 안 젖으면 어떻게 지워요? 못 지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지? 원래 여러분들 유막 지우는 거보다 유리발스 코팅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거 지우기가 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물 뿌려보자. 안 보이는데? 죽은 거 같은데? 벌써? 아예 눌러붙은 느낌 나는데 그지? 시원하게 헹궈주세요. 야. 우와. 오, 씨. 근데 확실히 약품을 헹궈나고 나니까 확실히 그냥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네, 그냥. 뭘 만든 거야, 이거? 이야. 아, 원래 오늘 세차가 일종이 없었잖아요. 해가지고 갑자기 왜 세차를. 네, 근데 이거 되게, 오,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진짜. 아, 이쁘다, 진짜. 일반 유리발 스프링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한 것 같아요. 더 클래스 같아. 그냥 더 클래스 비딩 슈팅이에요, 확실히. 아, 그리고 이게 여기 테스트 장소가 이게 세차장은 아닌데 도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가 도장장 같은 경우에 왁스코팅하고 뭐 탈지하고 다시 폴리싱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게 칠을 여기서 몇 번이나 까먹었대요. 그래서 분체 도장을 여기서 직접 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냥. 분체 도장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여기 열도 100도까지 나와도 열경화도 자연경화도 가능하겠지만 열경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서. 우리도 이런 테스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가 좀 해주면 좋은데. 너가 어떻게 좀 제출받아서 뭐 안 되나? 아, 도장면이 코팅이 안 돼 있냐. 아, 유리 위주로 하셨겠지. 네? 아, 도장면이. 드디어 공장에 왔습니다. 두근두근. 여기가 하이라이트 아니요? 저희가 전에 더클래스하고 6.25 참전용사분들께 이제 기부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장이 완성이 안 됐었는데 오, 지금은 진짜 완성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 생각인데 국내에서 가장 그 뭐랄까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아유 뭐야 할 말이 커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이 커졌어요. 이야 와 진짜. 일단 오늘 공장을 탐방하기 위해서 또 이러십시오. 아,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이드분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 번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나온 구독자 여러분들. 네, 더클래스 이보석 이사라고 합니다. 아, 이사님은 여기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공장의 이제 모든 뭐 생산부터 일정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네,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이 많다? 일이 많습니다. 일이 제일 많다? 일을 좀 줄여달라? 네, 맞습니다. 아니면 월급을 올려달라? 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네. 간단하게 저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은 저희 뭐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 그리고 제조를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와, 원료 창고가 원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원료 창고는 이제 물류 창고 쪽에 네, 또 이제 서브로 위치가 돼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 저희가 생산이 가장 많이 되는 원료들을 주력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이제 시설입니다. 와. 네. 지금 저희 작업자분들이 저희 블렛을 제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과거 세안란 영상 보다 보면은 이 통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한번 맞아요. 올라가 볼게요. 누가 세트를 하셨는지 지금 뭐 만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지금 저희 이제 다음 생산에 잡혀있는 블렛. 여기는 지금 에멀전 상태라고 해서 네. 물이 아직 배합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돌아가고 이제 막 섞이고 있는 그런 상태. 밀가루 반죽 같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 제조팀의 담당자가 한나라에 이제 액을 내리게 되고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안에다가 원료들 집어넣고 섞은 다음에 세척품이 나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역할이. 네, 네. 그러면 요거 한 통에 500ml 몇 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탱크에 4톤인데 한번 생산할 때는 이제 8,000개. 8,000개요? 8,000개요? 네. 네. 와. 그리고 이 두 탱크가 유아 탱크라고 해가지고 믹서기가 이제 아주 고운 믹서기가 있어요. 예. 네. 원료들을 잘게 쪼개서 이제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탱크가 두 개입니다. 우와. 아, 그래서 이게 왁스 코팅제 전용 탱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왁스 용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쪽이 이제 세정제 부분. 네, 세정제 부분이 이쪽으로. 아, 따로따로 있는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검사에 좀 뭐 장점이 있을까요? 더클래스만의 뭔가 진짜 좀 특별하다. 이거는 자랑거리다. 네. 여기, 맞은편에 보시면은 저희는 보통 상수도가 아니라 정제된 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제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구매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상수도마저도 정화를 해서 순수 물로. 오. 네. 빗물 처리 시설 그 장. 네, 뭐, 네,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그죠? 네네. 활성탄들하고 이걸 계속 걸러주는 거예요, 물을. 아, 걸러주고 걸러줘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네, 맞아요. 네. 일단 이 탱크에서 케미컬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소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완전한 자동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 아마 최초일 겁니다. 밑에서는 또 어떻게 소분이 되는지, 소비자한테까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가시죠. 가시죠.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내 집이다. 네, 그렇지, 그렇지. 되는 거지, 뭘. 지금 나온 앱들이 네. 지금 이 기계로 네,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잡으세요. 이쪽이 마지막으로 연결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 탱크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네. 액이 다 빠지면은 밸브가 열려서 다시 충전이 되고. 우와. 탱크가 차면은 다시 잠겨지고. 오. 무력한 네, 자동화 시스템이네. 네, 맞아요. 그 대표님이 자랑하기로는 2021년 중에 가장 진짜 진보된, 가장 업그레이드된 기기들이래요. 설비가. 네, 네, 네. 진짜 대기업이나 들어가는 기기라고 합니다, 진짜로. 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이게 1리터 용기인데 세팅 값을 입력하면은 딱 1리터. 우와. 정량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 기계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전에는 예. 저희가 일일이 소분하고. 일일이? 네, 진짜 소분, 진짜 말 그대로 수작업이었었어요. 전부 다 사람 손을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와, 네. 지금은 그러면은 진짜 개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이 총괄을 하신다 하셨는데 기계들이 다 자동화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 지금 하는 게 없어. 여기 왜 나오세요? 액체가 채워지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뚜껑이. 그러니까. 네, 맞아요. 뭐 인형 뽑기 뚜껑 같이 진짜. 자동으로 막 채워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탭 공급기예요, 요거는. 오. 지금 이 센서를 올리면은 이제 탭이 다시 인식을 하고 이제 올라가요. 우와! 그리고 이게 지금 센서가 막히면은 이제 탭 공급이 멈추고. 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캡이 공급되는 건데. 아이고. 어떻게 익혀지나? 우와! 이게 지금 이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우와. 이어서 지금 탭 튕기. 우와! 탭이 이제 잠겨지는 거죠. 잠깐만. 네. 이거 나가라, 누가. 어, 봤어? 지금 잠겨져 있죠. 잠겼어요. 네. 잘 잠겨져. 이거 하얀 색깔 보이세요? 진짜네. 눌러서 열어주는 거? 그리고 오, 지금 딱 여기를 지나가면 실링. 실링. 네. 아, 이렇게. 네. 우와! 아니, 어디서 된 거예요? 이 기계를 네. 지나가면. 아니,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고주파로 이제 실링이 되는 거라가지고. 네네. 네. 딱 이쪽이 통과되면은 실링지가 녹아서. 딱 실링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라벨링. 네. 와. 저희 이제 자동화 기계 공정의 마지막 라인이에요. 오. 네. 라벨이 다 알아듣네, 뭐. 네, 맞아요. 또 보시면은 이제. 오, 진짜 신기해. 날짜 도장까지. 아, 4월 21일. 와, 나옵니다. 날짜까지. 야, 이건 진짜. 이 뚜껑이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네, 맞아요. 와. 일단 이렇게 해서 세척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네. 오, 진짜 신기하네. 그냥 이게 세척품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 개발하고 만들고 나머지는 내비되면 기계가 알아서 하는. 간단하네요, 세척품 만드는 거. 여기 이사님은 하는 게 없네. 네. 근데 이렇게 생산하면 하루에 최대로 제일 많이 뽑으면은 네네. 몇 개 정도 나올까요? 참 용량에 따라 다른 건 맞는데 500ml 기준? 네, 500ml 기준에는 보통 15,000개에서 20,000개 정도. 와, 하루에? 네, 맞아요. 8시간 만에서요? 네, 맞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조용하다. 와. 지금은 이제 예. 생산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네, 조금 뜨문뜨문 나오는 게 있는데 예. 네, 사실 이쪽 뒷라인이 제일 바쁜 곳입니다. 여기서
제품 넣고 트리거 넣고 이제 반상자에 아 하나까지 네.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그 상자 그 네네, 상자 더클래스 그 교육하면 그 상자 저, 있잖아 저 상자 이런 거 이런 거 저 상자 저희 워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제품이 흘러나오면 이제 제품을 담아서 반상자 넣어야 되고 넣고 계란, 이거 넣고 이렇게 닫아서 네 계란 걱정은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지금 플라스틱 박스에 적재를 하거나 저희 카톤 박스 이제 업체들 납품할 땐 카톤 박스에도 적재를 해야 되니까 와 네. 진짜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된 것들은 지금 다 저기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완제품 생산된 거를 또 다른 공장으로 이동됩니다 더클래스에서 아. 여기는 생산만 해요 보통 네. 원료 들어오고 생산하고 만들기만 하는 공장 또 네네 맞아요 진행이 돼요 만들기 하는 공장 그래서 과거에 막 우리 유튜브 댓글도 좀 가끔씩 그런데 뭐 SNS로 뜬 기업이다 이렇게 그게 꼬리가 계속 따라붙는데 아, 네, 대한민국에 이런 업체 없습니다 없어요 광고만 한 업체인 줄도 안 쓰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광고만 잘한다 본인들이 안 만든다 이런 그 꼬리표가 있더라고요 어 드디어 어 이번 내리세요 먼저 내리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이렇게 착하다 내가 이렇게 착해 야 어? 진짜 너 인성 너무 발라 아 이런 대표가 어딨지? 저희도 오늘 여기를 처음 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본사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신축으로 신사업으로 옮겼어요 무슨 사무실이 되게 좋아 보인다 어, 여기를 이 전체를 그냥 하나를 다 쓴다고 해요 한 층을 다 쓰는 거예요? 네 오. 전부 다 이 테라스까지 전부 다 여기만 혼자 단독이에요 여기 딴 데는 다 층들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만 단독으로 씁니다 혹시 좀 부럽다 부러워 여기 어 그러니까 나도 그 말 하려고 했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오늘 또 안에 소개해 주실 분들이 계시겠죠? 아 계실 거야 들어가 봅시다 야 여기가 이게 여기가 여길 먼저 털어야 된다고 이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아니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우리 세 한대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손이 없어요 원래 다 가져 일단 사무실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드리나 좀 조용하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어, 또 이사님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분 나왔던 곳에서 아니 공정총괄이라고 바쁘시다더니 여기 와서 갑자기 다.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은 해고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무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사무실 총괄 이번 달에 사무실 총괄. 네, 아, 뭐 공장에서 있으면 공장 총괄이고 사무실에서 있으면 또 사무실 총괄. 아, 네, 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측 편에 보시면은 네. 저희 디자인 팀 본사에는 이제 디자인 팀의 비중이 가장 높아가지고 아, 여기 다 디자이너분들 네 맞습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저희 네. 대표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오, 디자인 네 저희 디자인 팀장 예. 이 모든 디자인이 네. 이 선 팀장의 손을 거쳐서 와. 정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블랙 타이거를 디자인할 때 네네 이제 동물의 모양을 처음 접목했던 직원입니다. 네. 와. 손 팀장의 자랑이랑 이제 디자인 팀의 자랑. 우리는 이거 진짜 잘한다. 아, 이런 너무... 거 한번 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일단 저희 직원들 열정이 굉장히 가득해서 그 스스로 테스트하고 오. 네 끊임없는. 잠깐만요. 이게 뭐 쓰셔서 주셨어요? 아, 네. 혹시 뭐 대본인데 거의? 아, 제가 갑자기...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아 마음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아 진심이셨구나. 네, 네네. 정말 완전 진심이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위험한 네. 팀이네요. 다른 팀으로 가봐야겠어. 아, 이 팀은 또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수 있는 팀인데. 어 그렇습니까? 또 자랑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사님 자리인데 먹을 거밖에 없네요. 커피만 수두룩하고 뭐 먹을 거 과자에. 밑밤에. 그러니까. 네 여기는 저희. 네. 경영 지원팀에서 제일 이제 오래 근무한 친구이기도 아... 하고 네, 모든 이제 거래 대금의 그런 시작점 예, 제일 거의 제일 위에 계신 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네, 맞습니다. 다수... 돈을 다뤘기 때문에 그만큼 대표님의 신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죠 네, 저희가 많이 믿고 맡기는 네, 직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영 지원팀을 맡고 있는 병리사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가장 큰 고충을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잘 늦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재촉할 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새 알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하루 이틀 밀리더라도 조금만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였어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었어 이거 이사님 좀 나가 계세요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차라도 한잔은 네. 아니 개인적으로 저는 더클래스 사무실 오면 진짜 궁금했던 게 네네. 마케팅팀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 마케팅팀 어떻게 업무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네.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네.
결과물은 어떤지. 맞습니다. 마케팅 1인자 아닙니까? 빼놓을 수가 없지, 빼놓을 수가. 그래서 오늘 그 좀 노하우 좀 영상으로 좀 뿌려주실 수 있나, 개인적으로. 네. 네, 노하우는 이제 너무 이제 흑비상이다 보니까. 가시죠. 저도 모릅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영상 팀들, 그리고 와. 마케팅.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마케팅에서, 더클래스에서 가장 중요시하거나 이것만은 틀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다 하는 네. 그런 부분. 아. 이게 우리 사업의 결정체다. 그것 좀 주십시오. 이거. 그거는 저희 실시간 방법으로. 아. 네. 저희 마케팅 네. 네, 팀에 데리고 아, 그러면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마케팅 팀 강은지입니다. 아. 네. 저희 팀을 우선 콘텐츠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매체들 광고 관리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계시는 카카오 플친 광고도 지금 제가 직접 보내고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하시는 DM 소통도 제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단 제품 받아보시면서도 그 후기 쓰시잖아요. 네. 그것도 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와. 네, 거의 다 하시네요. 네, 혼자서 제품 출시되면 혼자서 다 하시네요. 제가 더클래스가 어떻게 제품 출시되고 어떻게 처음 마케팅하는지는 얼추 아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 일을 다 하시는 거고. 네. 이사님은 뭐 하는 거야? 네, 편하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누구? 편하게 앉으세요. 네, 내 집이다. 저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앉으세요. 와, 근데 혼자만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물질안전 보호 자료 관련해서 이제 MSDS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네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성함하고 직책 정도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클래스에서 생활학 제품의 관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저희도 그 인증 문제를 좀 해봤지만 정말 전문 영역이 아닌 이상은 되게 어렵습니다. 말들도 어렵고 머리 아프고 귀에다 대고 얘기해줘도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하고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진짜 마스터급 아닙니까? 이제는 거의 대체용품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 0.000 몇 때문에 막 뭐 안 만들어지고 인증이 안 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뭐 타사 제품은 뭐 때문에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또 안 되고 근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 되게 묘하게 맞아. 선을 좀 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그 구분을 잘 지을 줄 알아야 제품도 별 차이 없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더클래스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인증 관련해가지고 네 담당을 해주시는 네 부장님이세요. 더클래스의 브레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도 이 정도 지식까지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장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당연하지. 네. 화학용품이다 보니까 이게 케미컬이니까 안전한 건 정말 당연하거든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일단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일단 더클래스에서 생활학 제품 인증률 관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의 주요 업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품이 이제 시중에 출시가 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제시하는 법령이라던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이제 제품 개발을 이끌고 그에 맞게 완성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이 시중에 안전하게 출시가 되고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공장에서도 안전하게 제품이 제조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 그런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말씀 진짜 잘하세요. 이 말 되게 어렵지. 근데 네. 뭐 생활화학부터 하셔야 되고 이미 어지럽잖아. 그렇지. 이분이 충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실세. 마지막 도장. 딱 그런 개념? 아, 근데 진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과거부터 계속 이 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브랜드가 뭐가 어쨌다 했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애매하게. 애매하게 불법은 아닌데 뭐랄까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든지 뭔가 처벌을 받아가지고 사업주도 억울하고 뭐 이거 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고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클을 걸면 걸리는 게 이 시장이라 좀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방어가 되거나 철두철미하게 인증이나 안전에 있어서는 되게 뭐 좀 확실하게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면은 뭐가 브랜드가 좀 성장하기에도 좀 더디거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타격을 많이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잘못 뭐 표기되거나 잘못 글자 한 글자 때문에 폐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쯤 시청하고 계시면은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 보셨을 때 그래서 나한테 뭔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보다 뭐 제품 선택을 좀 더 올바르게 좀 똑똑하게 네. 소개할 수 있게끔 과연 여기서도 좀 뭔가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현직에서 지금 실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이기도 하지만 네네. 소비자분들께 제가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제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초록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 초록물이 시스템에는 이제 생활학 제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서칭이 가능하니까 제품 뒷면을 확인하시면 네. 제품명이라든가 바이크트 신고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로 제품을 서칭을 하셔서 과연 이 제품이 법안에 맞게 생활학 제품 혹은 이제 화학제품 관련법에 맞게 네. 의거해서 제품이 인증이 올바르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시고 네, 과연 인증된 제품이고 등록된 제품인가를 확인하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텁텁하게 좀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감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이것도 진짜 맞아요. 이게 저희가 세차용품 유통을 하잖아요. 더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전국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들 중에서도 그런 사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뭔가 뭐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든지 구매를 해서 뭐랄까 보니까 이게 좀 인증 등록이 안 되는 제품이 많이 지났다던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남성분들이 보통 그냥 써버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그 브랜드가 방지하는 거지 소비자가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혹시나 내 제품이 좀 찝찝하다 뭐 아니면 좀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띄워놓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브레인이셔. 그니까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나갈까요? 너무 우리가 시간 많이 뺏는 거 같아요. 나가다가 철 딱 덮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카톡. 아무튼 여기 나가보겠습니다. 아, 네,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네. 실컷 방해해놓고 오늘 우리가 견학을 해왔잖아. 네. 근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되게 기회는 궁금은 했었거든요. 뭐 제품을 만든다 뭐 이걸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더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고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 일단 이 사무실에 왔을 때도 딱 이렇게 뭐 디자인팀, 경영지원팀, 뭐 마케팅팀 이렇게 딱 부서들도 따로 있고 뭔가 열정 있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더클래스라는 회사가 정말 멋있는 회사구나. 우리도 정말 이 배운 점이 좀 많았던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옥성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직원분들의 열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메라가 켜져서 기성적으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느껴지는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나서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이제 저도 배우면서 돌아다니는데 직원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진짜 진정성 있는 회사가 진짜 잘 나갑니다. 더클래스 브랜드 자체에 아까 그 공장 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SNS로 뜬 브랜드다. 그래서 뭐 자체 공장도 없던 소리가 나온 많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2021년도부터 아마 더클래스 브랜드를 점점 좋아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때부터예요, 그냥. 그때부터 엄청 크게 변했습니다, 더클래스가. 원료도 직접 본인들이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뭐 실패작 나오면 만들어버리고 SNS 촬영에 이랬던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입맛대로. 그러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가 오늘 지금 찾아왔는데 더클래스가 요즘 가클래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오늘 영상에서 담겼기에 더클래스가 더클래스했다. 혹시나 세차용품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기업에 취직하고 싶거나 혹은 창업이나 혹은 이쪽 시장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쏙 시원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새알람 쇼핑몰도 이용 많이 해주시고 새알람 많이 사랑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